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죄인과 교제하는 자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만찬의 의미에 관한 말씀이에요. 14절로부터 읽었습니다. 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죠. 광야에서의 실패 시리즈를 경험하고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빠져서 음란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거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원망이나 불평을 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혜는 말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다 라고 말해서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내 느낌이 그렇다고 해도 느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가끔 착시현상이 일어나죠. 사막에서는 그것을 신기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오아시스가 보여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따라가다가는 결국 사망입니다. 지도를 따라가야 되죠. 진리를 따라가야 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는 돈이라는 우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미모라는 우상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모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안 믿겠죠, 그죠? 네. 제가 요즘 거울을 보다 이렇게 얘기했었네, 자신한테. 아, 너는 팔자가 늘어졌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팔자가 생겼어요. 네. 우리 젊었을 때 없는 건데 팔자가 늘어졌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모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이나 행복이라는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만찬하고 비교를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만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16절 17절은 성만찬 이야기고 19절로부터 21절은 우상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순서를 바꿔서 먼저 뒤에 것을 먼저 보고 앞에 성만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주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분이시다는 것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의 음식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마음껏 먹는다, 먹을 수 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계속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이 잘 팔리고 그들의 축제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그들의 범죄에 빠져들게 될 것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좋아하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을 위해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사도는 보다 진전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잔하고 식탁 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잔도 있어야, 그릇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잔과 주님의 식탁이라는 거죠. 장소와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장소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가 영어에서는 워크에 걷는 거예요. 따라 길을 걷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영어로 보면 walk, stand, sit 걷다가 쓰고 쓰다가 앉고 이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함께 서고 함께 앉아서 무엇을 마신다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의미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향연을 베풀 때에 잔을 몇 개 따르는데 축배를 드는데 첫 번째 잔은 주피터를 위하여 두 번째 잔은 주피터와 님프를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주피터 소토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 등 모든 음식은 우상의 이름으로 축복되고 봉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술잔을 드는 것은
악령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우상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귀신의 상에서는 귀신이 주인이 되고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객이 되는 거죠. 참석자들은 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코이노누스는 친교라는 단어 혹은 협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문맥에서도 참회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참회한다는 뜻이라는 교제라는 것은 단지 교제가 아니라 참회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과의 교제라는 말은 그 우상과 친교를 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결탁한 어둠의 영들과 짝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린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방 신들의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 형태에 참여하지 말고 반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금지를 말하면 또 더해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대안을 줘야 되죠. 아이들이 노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아이들 참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그려놓고 나가지 말아라. 그 명령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대안을 줘야 돼. 그 안에서 놀걸 줘야 돼. 그것처럼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만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보다도 더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사도는 여기서 성만찬을 소개합니다. 이 성만찬은 우상의 제물하고 대조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축제와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의 신들과 교제하며 숭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잔과 떡을 얘기합니다. 잔은 포도주 잔이죠. 떡은 빵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방인들의 그 축제에는 음식이 산의 진미인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음식은 겨우 빵하고 포도주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것처럼 야채와 고기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사적 장면으로 가야 되겠죠. 첫째는 구약의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음식물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화목을 누리면서 이웃 상호 간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사였습니다. 일종의 축제죠.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전뜰에서 신성한 축제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참여했습니다. 제단에 드려지지 않고 남은 제물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 재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화해의 보증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때로는 발효된 유효병을 먹을 수도 있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성전에서 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예표가 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출애굽을 하던 그 밤을 기억하는 날이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과 연결이 됐죠. 애굽을 떠나기 전 하나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다른 한편은 먼 길을 떠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이는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피를 뿌리는 것, 피에 대한 것. 그것이 천사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과 성만찬을 그림으로 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성만찬의 예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데 최초의 성만찬을 만드실 때 유월절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포도주 잔을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둘로 나뉘는데 예비식과 그 다음에 주식이 있습니다. 예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체라고 그러죠. 전체.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면 아포타이저예요. 아포타이저. 그래서 이 전체 같은 것이에요. 이 식사를 하기 전에 몸을 이미 좀 이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두 잔을 이때 마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 만찬이 시작되는데 본 만찬이 시작되면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잔을 뭐라고 부르냐면 축복의 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성전에서 잡아 집에 가져와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조금씩 가족들과 다 나누어 먹고 먹은 다음에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빌고 같이 마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유월절의 만찬 중에 하가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가다. 노가다가 아니고 하가다. 근데 이 하가다는 어떤 의식이냐면은
그 집안의 제일 어린 아이가 집안의 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유월절 만찬을 해야 합니까? 하고 가장 어린아이가 물으면 이제 가장이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애굽에서 빨리 도망가느라 누룩이 발효할 시간도 없이 준비한 빵을 만들고 쓴 나무를 먹고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하가다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대대손손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행위에 후손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가다예요. 예수님은 이 하가다 시간에 이 유월절에 다가오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약을 이 시간에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만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화목제사, 유월절의 음식, 이 모든 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깊고 넓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이 가질 수 없는 성찬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를 비교해 보면은 이방인의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진 성찬이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축제의 음식들을 흠모할 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음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찬을 가지고 있으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만찬을 행하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핵심적인 구절로 들어가는데요.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성만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고 신비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16절 17절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세 가지 내용이 첫째는 성만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참여한다는 말이 세번이두 구절에 나오죠.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이루신 일에 누가 끼어들어요? 내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문제에 내가 끼어들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주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좀더 진전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단순히 remembrance, 기억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그리스도와의 이 성만찬을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부려 죽으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을 초월해야 되는 건데, 과거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시간을 21세기로 앞당기면 과거가 아닌 현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었음을 성만찬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를 넣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비로소 깨달은 나는 2000년의 시간여행을 통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포함한 죽음이었음을 알고 내가 성만찬을 행함을 통해서 그 죽음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인정하고 감격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나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입니다. 주님이 2000년에는 먼저 해주셨고 2000년 후에 나는 이제 깨달아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성만찬을 행함으로 그 고백을 함께함으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성만찬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까? 성만찬의 의미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없는데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포함시켜서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이제 깨닫고 내가 성만찬을 행함으로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코이노니아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제사함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대로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주피터라든지 아폴로라든지 비너스라든지 그런 신화의 근거에서 의인화된 신들이었지만은 사실은 실제하거나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교제는 사실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통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나누는 주님과의 교제는 참 큰 축복이죠.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성만찬을 통해서 그런 교제를 한다. 셋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많은 무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떡의 의미는 한 몸인 것을 강조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 생각하면 잘 감이 안
안 올라와요. 여러분,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근데 빵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 먹는 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저기 안고빵이나 소보로빵이나 크림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서 빵은 무교 전병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카페리오 멕시칸 그릴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멕시칸 그릴을 가면 줄이 길어요. 근데 그 줄을 서 있다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빵을 굽는 자리를 지나요. 제일 먼저. 빵이 이렇게 넓적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솜씨 있게 빵을 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담아가지고 둘둘 말아서 먹어요. 그죠? 아주 심플하게 그게 베이스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것은요, 찢어서 나누어 준 건데요. 한 빵 하나를 찢어서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주님이 한 몸이라고 말할 때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떡으로 빵으로 하나됨을 비유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신비한 연합, 신비한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형제와의 연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들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귐.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성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 우상의 음식에 빠져 있었어. 그들의 산의 진미를 탐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만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만찬은 거짓된 우상 숭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만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나은 음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희생에 참여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교제하고 연합하고 형제와 하나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성만찬을 주로 행한 모임이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동네에 예수 잘 믿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하고 참 잘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나보고 뭐라고 하면, 형제 떡을 뗍시다. 맨날 그래. 뭐 좀 먹자는 얘기야. 먹자는 얘기인데 떡을 뗍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먹죠. 그죠? 우리도 잘 먹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먹는 음식,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먹는 음식을 성만찬으로 생각하면서
11장에 가서 이제 성만찬 설교가 제대로 나오는데 그때는 아마 성만찬을 실제로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성만찬이요 그 의식으로서의 성만찬이 아니고 식사로서의 성만찬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잔도 조그만 잔, 예. 떡도 맛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스몰 피스에 예. 그거 하나 먹고 성만찬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성만찬은 어떤 성만찬이었겠어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도 성만찬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음식보다도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그리스도를 귀중히 여기면서 음식을 나누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찬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만찬이에요. 집에서 아무리 맛난 음식을 혼자 식구끼리만 먹는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떡이시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의 성만찬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고 형제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 땅에 돌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8장 부르시겠습니다.